1918년 무오년 제주도에서 농기구나 엽총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중문 주재소를 습격해 불을 지르고 주재소장과 일본 경찰들을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건이 일어났던 곳은 한라산 중턱의 법정사라는 절이었죠. 화재로 인해 지금은 터만 남아있지만 당시에는 규모가 꽤 컸다고 합니다. 사건을 주도한 사람들은 당시 법정사 주지였던 김여길, 보청교 수령 박주석, 제주도민 대표 방진주 등이었고 이들은 연합해 약 400여 명의 도민을 끌어모았습니다. 보청교를 이끄는 사람은 근데 불모 황제라는 그 존재가 있어서 그 황제를 따라서 나가면 다 우리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거는 중요한 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라 민중들이 나서서 일제와 싸워서 얻어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목포에 주둔하고 있던 헌병대가 급파됩니다. 그래서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은 진압되고 마는데 결국 60명이 체포돼서 그중 33명은 실형을 받고 15명은 벌금형을 받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울 것만 같은 제주도에서 당시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19세기 후반 제주도에선 여러 차례의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지나친 정부 수탈에 대한 불만 그리고 서구에 대한 반감이 컸습니다. 일제강점 이후에는 제주도의 산림이나 어업 등 자원 수탈이 타지역보다 심각했죠.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잉태되었고 보천교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촉매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제주도에서 생산한 많은 양의 면화가 보천교 본소가 있는 전북 정읍의 대흥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면화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성금이 들어있던 것이 발각되었고 이를 독립운동 자금으로 의심한 일제는 본격적인 탄압을 시작한 것이죠. 탄압이 이제 제주도에까지 이어지면서 보충교도들이 아마 반항 또는 그 저항을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보충교 운동은 1918년 그러니까 제주 법정사 항일 항쟁을 기점으로 24방주제가 이제 탄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의 그 보충교 운동은 비밀 결사적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법정사 항쟁 이후에는 뭐 차경석이랄지 또는 고판내랄지 또는 차윤칠이랄지 하는 이런 선도 계열의 인사들이 일제에 구속되거나 또는 수배를 당합니다.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과 3.1운동 이후 본격적으로 펼쳐진 종교계의 항일운동.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의 기사를 살펴보면 기독교, 천주교 등 기성종교보다 훨씬 많은 건수의 기록을 나타낸 종교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천도교와 보천교였습니다. 뭐 천도교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천도교 청년회에서 이제 그 단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계획이라든가 어린이 운동을 통해서 문화운동을 전개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태을교 계열 쪽에서도 본다면 이제 그러한 물산 장려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민족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군자금 모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군자금 모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합법적인 치성금이라든가 성미 이런 걸 이제 모금을 했었는데 뭐 비록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사실 이런 그 군자금 모금에 있어서는 상당히 민족 운동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고 문화운동을 통해 독립의식을 고취하는 일련의 사회 활동에 민족 종교 단체들이 두각을 나타낸 이유는 뭘까요? 정치 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시에 그 강점에 도움을 주었던 일진회까지도 이제 그 해산시키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1919년 3.1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 3.1 독립운동에서는 이 종교가들이 활동이 그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그 사회단체는 사실은 이제 힘이 약화됐지만은 종교단체만큼은 이제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력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식민통치의 중추기관인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종교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집단적 저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많은 치안 관련 법규들을 생산해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령치료와 치안유지법,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단체들의 활동이 매우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So Korean nationalism had a great development in the 20s, and then by the 30s, the extremes of politics took hold, and it was impossible to be a Korean nationalist inside Korea. You had to either be pro-Japanese or keep your mouth shut. And the Japanese also were capable of controlling things in ways that other colonizers weren't. For example, the French in Indochina couldn't control things in the 30s nearly as well. But the Japanese had a huge police force, a huge military force, a big bureaucracy. Made it very hard to resist the Japanese inside Korea. 민족 종교 단체들의 항일 활동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서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고 김홍규 선생의 활동은 2005년에서야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내 항일운동에 가담한 공훈을 기려 정부에서는 2005년 건국 포장을 취소했지요. 하지만 그가 어떻게 해서 항일운동과 관련이 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요즘 사람들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921년 음력 9월 16일 보천교의 재무 담당이었던 김홍규의 집에서 간부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교회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던 전북과 충남 두 지역의 경관들이 김홍규의 집을 습격해 간부들을 체포했습니다. 김홍규를 비롯해 최도홍, 고편상, 고태규, 유건익 등이 체포되는 동시에 가택수색까지 당했고 마루 밑에서는 10만 원가량이 든 항아리가 발견되었는데 이 돈은 상해 임시정부로 전달될 군자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안타깝게 일경에 탄로가 나면서 돈을 모두 압수당하고 말았죠. 하지만 독립운동가들에게 군자금이 실제로 전달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좌진 장군에게 보천교에서 2만 원의 군자금을 제공하여 무장대의 편성을 가능케 했다는 것입니다. 동양보고 그 정보자료에는 자금이 없어서 부대를 해체할 상황이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적시에 지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무장투쟁이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또 실제로 이 독립운동 자금을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하려고 했을 때도 상해 임시정부도 마찬가지로 재정적인 압박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그 자금이 제대로 임시정부에 조달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상당한 도움이 됐을 걸로. 독립운동 단체 관련자들이 보천교 본소를 자주 드나들었고 이들에게 자금이 지원되었다는 기록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는데 실제로 보천교에 그럴 만한 자금력이 있었을까요? 우선 당시 전국에서 모여든 보천교 신앙자들로 인해 마을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다 허물어지고 지금 보수를 하고
그때 당시는 이 별로 마을이 형성이 안 됐었는데 이제 보호청교가 들어서면서 1918년도, 20년도 그 순간부터 보호청교가 들어서면서 각 도에서 그냥 뭐 함경도에서 제주도 사람까지 전국 사람들이 다 모인 데가 이곳이에요. 지금 현재도 각 성바지가 함경도에서 온 사람, 뭐 저기 제주도에서 온 사람 각 채에서 모였기 때문에 각 성바지가 다 모인 데가 이곳이라고 봐요. 보천교에서 행사가 있는 날이면 이 마을 거리는 전국에서 모여든 신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마을 경로당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매우 흥미로운 얘기들을 들려주시는데요. 아니, 그리고 백일 때 되면 여기 종 있는데 여기 와서 내가 지금 생각해도 왕심 사람들 명절 때 되면 많이 놀러 와. 그 서로 쭉 앉아서 놀다가 정신 때 되면 또 총치고. 아마 그 건물이 지금 있다면 세계에서도 안 빠지죠. 아니 지금 그대로 보청에 좀 안 뜯고 그대로 있으면 참으로 정하고 건강이 참 무지무지해지. 세계에서도. 여기 어디야? 저 내장 왔다가 이거 꼭 들리고 가지. 다. 대흥리에 매우 큰 종이 있었고 보천교 본소가 매우 크게 지어졌다는 것인데 일제강점기 절망에 빠진 조선인들에게 희망을 갖게 했던 상징물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예, 보천교에서는 1924년 말부터 29년까지 약 한 4년 이상에 걸려서 당시 돈으로 한 150만 원 이상이 투자되는 거액을 들여가지고 이곳에 약 45동의 건물을 건축한 바 있습니다. 1924년 당시에 그 물가가 쌀 한 가마니가 5원 30전이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150만 원이 어느 정도의 거액인지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 돈 150만 원을 들여 지었다는 보천교 본소. 과연 어땠을까요? 현재 남아있는 평면도를 바탕으로 해서 복원해 보았습니다. 본소의 정문인 보화문은 서울 광화문을 본따서 측루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안채에 들어가면 교인들이 사물을 보는 건물들과 부속 건물들이 있고 중앙에는 경복궁의 근정전을 모방하여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11전이 있었습니다. 1925년 남산에 조선 신궁이 지어졌습니다. 완공이 됐어요. 그 해에 11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조선 신궁의 신궁에 맞먹는 그런 우리 조선의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1전이 지어졌다. 뭐 그런 전언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그 보충교는 지상 성경 세계를 구현하기 위한 신정부 건설이 목표였기 때문에 신정부를 담아내는 상징적 건축물이 있어야 되겠고 또 10이라는 수는 여기에서 보면 음우수 가운데 제일 마지막 수이고 또 1이라는 수는 양우수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은 그야말로 무극과 또는 태극이 이 태극을 상징하는 이런 숫자이고 그래서 이제 11전을 태극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당시